소중해.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상담하러 와서 뭘 원하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당신 참 소중해. 당신 참 괜찮아. 그러면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데 얼마나 감동. 그러네요. 자, 오늘 당장 이거 좀 시천해봐야겠네요. 집에 와가지고 남편이 인정하는 말부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선생님, 근데 칭찬만 잘한다고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걸까요? 그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칭찬만 하고. 칭찬만 하고. 알만한 소통이 볼 수도 있잖아요. 아, 그 말은. 아니, 문 닫고 칭찬만 하고 와야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앉혀놓고 매일, 야, 뭐, 이쁘다. 이거 누가 밥을 사주고 하냐고. 근데 칭찬을 하면은요, 기분 좋아서 더 일을 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조직에서 서로 그 칭찬하는 칭찬 우체통을 만들었더니 그 기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을 몇 배로 더 벌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소통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네. 자, 첫 번째는 칭찬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칭찬만으로는 뭐 소통이 다 잘 된다고 할 수 없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칭찬은 우리가 우리 정신의 밥심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잘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숨 쉬는 거가 뭐냐면 이 경청이거든요. 지난번에 말했던 산부인과요. 당신이랑 꼭 같이 가야 되는데. 됐다. 그만 끊어. 나 바빠. 얘기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갑자기 이러는 건지. 야, 조용히 하고 있자! 한마디만 더 했다간 내가 당신 어떻게 할지 몰라. 입 다물어. 도대체 아침부터 나가서 이 한밤중까지 어딜 갔다 왔어요? 어딜 갔다 왔어요? 어디? 왜 말을 못해? 어딜 갔다 왔어요? 아, 남이사! 남이사? 그래, 남이사! 일방적인 대화는 부부간의 갈등을 부른다? 왜? 야, 너 미쳤나? 돌아가? 그래, 미쳤다, 돌았다. 왜? 부부 사이를 단단히 가로막고 있는 벽, 작은 말 한마디로 쉽게 엄을 수 있다. 예전에 매스컴에서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이 감각이 듣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요즘에 뭐 외국어 아이들이 배우는 게 열풍인데 외국어 배울 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듣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영어회화 딸딸 외워서도 내가 했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은 대화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얘기를 듣는 것은 그 인간관계를 맺는 숨쉬기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아니에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내 얘기를 소중하게 여기구나. 나를 존중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부부 사이에 있어서 이 듣기만 해줘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아내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시어머니 때문에 애들 때문에 시누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남편이 내가 밖에서도 피곤했는데 집에 와서도 네 얘기 들어야 되냐, 문 꽝 닫고 나가면 내가 왜 결혼했냐 그렇잖아요. 근데 들어주고 아 여보 정말 애써서 당신이니까 이렇게 참지 당신 얼마나 힘들어서 그러면 눈물 쏟으면서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더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남자들이 그걸 몰라.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 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피나는 고통이 따르고 그래서 저도 얘를 몇 가지 우리 양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맨 처음에 들을 때는 경청? 그러면 열심히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열심히 얘기를 열심히 그렇죠. 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랬는데 예. 얘를 좀 들고 아내 쪽으로 가니까 들어주기도 좀 힘든 건 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대 마음 읽기 위한 경청, 리슨업. 인간관계에 있어서 듣는 거가 사실은 제일 힘들고 또 힘든 만큼 그 효과도 참 커요. 사실은 우리가 그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가족들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들어주기만 해도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첫째는 내가 힘들 때는 못 들어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내가 막 피곤하고 그럴 때는 이쁜 내 아이가 우는 것도 막 그
그러네요. 싫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좀 피곤할 때는 그것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것도 방법이죠.